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방템 스타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인피 보석 건틀렛으로 빌드업을 하는 경우랑 최종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끼를 이용해서 덤불조끼를 만드는 것도 진짜 좋습니다. 자, 덤불조끼 만들면 그만큼 앞라인이 굉장히 잘 버티고요. 그걸 이용해서 뭐 상대방이 럭스 같은 거를 피해서 배치만 하면은 충분히 순위방어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자, 우선 카사딘 잡아주고요. 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에 AP 유닛에 먼저 잡는다. 지금은 뭐 이즈렐보다는 특패를 잡는 게 맞겠죠? 자, 지금 증강체를 보시면 화학공학은 아예 필요가 없고요. 지금 들고 있는 게 봉쇄자, 그리고 사냥의 전율 이렇게 둘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지팡이 장갑이 있으면서 봉쇄자가 나왔다. 봉쇄자 중에는 사이온이 있죠. 사이온은 보석 건틀렛 인피 들어가면서 구성됐을 때 굉장히 셉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특패가 잘 나온다면 특패 리롤덱을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카사딘 가렌 잘 나오면은 봉쇄자 가렌덱. 자, 그리고 한개더 있습니다. 이 봉쇄자가 있을 때 초가스를 키우면 아주 좋아요. 자, 지금은 빌드업 자체가 카사딘의 코그모가 나왔기 때문에 봉쇄자 초가스를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렌은 잘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AP 유닛들은 다 버리고요. 자, 레벨업 하면서 케이틀린 투입합니다. 자, 봉쇄자를 우선은 케이틀린을 주도록 할게요. 자, 사이온이 먼저 나오냐, 아니면 초가스가 먼저 나오느냐, 자,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하면 될것 같죠? 자, 아니면 둘다 써도 되고요. 초가스 사이온은 거신이기 때문에 같이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앞라인은 사이온이냐 초가스냐가 결정이 났고, 딜러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자, 코그모가 잘 나오면 그냥 코그모를 써도 되고요. 말자가 잘 나오면 말자를 써도 됩니다. 지금은 보석 건틀렛이 있는 상황이니까 말자, 코그모, 사이온 셋중 하나를 붙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성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연승 운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봉쇄자 초가스 진짜 사기입니다. 봉쇄자 때문에 초가스가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연승을 못할 거라면 저격수를 쓰면서 요드를 받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5레벨 단계에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난할수 있어요. 요즘은 인피 보석 건틀렛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 3일화가 너프까지 먹었기 때문에 일단 후반 가면은 뭐 럭스, 말자 요런 것들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아이템을 뭘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봉쇄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곡궁을 들고 와서 거인의 결의 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인의 결의가 아니더라도 뭐 구인수를 줄 수도 있고요. 줄수 있는 거 굉장히 많죠? 어차피 연승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트리스타 하나 넣으면서 저격수 유지해주고 요드를 받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3이라 팔면 이자 볼수 있겠죠? 자, 봉쇄자 거결 초가스. 자, 이것도 약간 치트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팡이 장갑 외에 나머지 곡궁이랑 조끼가 아니라 만약에 장갑이 한개더 있거나 뭐 BF가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사이온 쪽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럭스? 근데 지금은 반반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돌연변이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초가스 나왔습니다. 자, 초가스 나왔으면 초가스는 바로 투입해주는 게 좋죠. 자, 요드를 먹는 것보다는 바로 거인의 결의에 봉쇄자 넣어주면서 초가스 스택을 쌓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중에 문도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돌연변이가 유지되면서 난동궁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봉쇄자와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봉쇄자의 특성은 최대 체력의 20%의 보호막을 얻습니다. 그럼 체력이 높으면 좋다는 뜻이겠죠? 자, 돌연변이 효과는 처형 시너지 나왔고요. 자, 돌연변이 효과 중에 처형이면은 아주 잘 나온 편이죠. 자, 초가스가 2성, 3성이 찍혔을 때 거의 한 번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이템이 초가스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봉쇄자 아니면 난동꾼이 들어가는 게더 좋아 보인다. 저격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죠. 자, 트리스타나를 그냥 팔고 이자를 볼걸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돈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나오긴 나왔는데 초가스가 나왔네요. 뺄걸 그랬죠? 자, 아이템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용발을 줄 수밖에 없는데, 용발은 별로 좋은 편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AP덱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발도 나쁘진 않은데, 용발보다는 뭔가 워머그, 총검, 정의의 손길, 요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초가스가 먹을 때 피읍이 있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자, 피읍템이 없다면은 증강체에서 피읍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트리스타나보다는 갱플랭크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연승 못하고 있는 거 돈이라도 뜯으면서 쌍발총 효과까지 받을 수 있었죠. 아, 트런들. 자, 이렇게 된 건 갱플랭크 버려주면서 그냥 이제 보겠습니다. 아니구나. 또 트리스타나 바꿨으면 또 보면서 들어갈 수 있었구나. 근데 뭐 별로 큰 차이는 없죠. 어차피 갱플랭크가 아이템이 들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거의 못 뜯습니다. 오, 심지어 이겼네요. 자, 리산드라는 진짜 딜템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약합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돌연변이 증강체를 먹는 게 맞겠죠? 자, 문제는 이 증강체가 랜덤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초가사한테 공격 속도나 아니면 공격력, 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와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초가스가 평타 딜도 굉장히 셉니다. 자, 그리고 초가스의 또 장점이 겹치는 사람이 없다면 거의 삼성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초가스는 두 자리나 차지하기 때문에 빌드업으로도 잘 안 쓴다는 뜻이에요. 다른 덱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트런드 삼성 잡을 본다, 근데 난동권 빌드업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삼성이 좀 늦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초가스는 아예 빌드업조차도 잘 안 씁니다. 두 자리 찰짤만큼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세자 나왔을 때가 진짜 좋다. 그러니까 아이템바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 초가스는 풀템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템은 뒤집게, 장갑, BF, 자, 이 중에 고르면 될 것 같죠? 자, 여기서 뒤집게를 먹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망토를 이용해서 돌연변이를 만든다, 혹은 말자랑 같이 줌, 비전 마법사를 쓴다. 자, 그렇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 말자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말자가 잘 나왔으면은 굳이 사이온을 키울 필요가 없이 그냥 말자 삼성에다가 보석 컨틀렛 주면 굉장히 세겠죠? 자, 리로 한 번만 돌려볼게요. 토가스 2성이 빨리 나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한번 돌려봤는데 안 나왔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3원짜리 유닛이다 보니까 7렙 리롤이 가장 좋습니다. 자, 초가스가 세긴 세지만 반드시 딜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딜러가 코그모냐, 말자냐, 사이온이냐. 자, 공세자다 보니까 블리츠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빌드업으로만 좋고, 후반에는 공세자를 뭐 3개, 2개 이 정도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5 봉쇄자는 밸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3 봉쇄자 이상을 가는 경우는 이제 특성이 나왔을 때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자, 그냥 블리츠보다는 미스포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딜이 부족한 상태죠. 어, 뭐야, 벌써 제이스가 있어? 자, 일단 8레벨은 절대 못 갈 것 같죠? 자, 이렇게 3스테이지 때 센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7렙 리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예외로 뭐 요드를 먹거나 아니면 뭐 용병을 먹어가지고 돈이 많을 때는, 그럴 때는 8레벨까지 바로 가도 상관이 없고요. 자, 지금은 보시면 피가 50인데 6레벨에 50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 8레벨을 못 간다. 자, 지금 말자보다 사이온이 먼저 나왔죠? 자, 이러면 사이온을 투입해주면서 스웨인도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리츠 2성을 찍는다 안 찍는다, 이게 약간 고민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보이고요. 자, 7레벨 찍고 초가스가 2성이 붙을 때까지 돌려보는 게 좋다. 아이템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자, 좀만 돌려볼게요. 자, 딜러로 우르곳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르곳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문도 나왔고요. 자, 가렌 필요 없습니다. 잠깐 2성부터 쓰려고 했는데 문도 나왔으면 바로 바꿔주면서, 네, 여기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석 건틀렛은 나오는 상황인데 뒤집게 곡궁이 있다. 자,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까요? 부인수를 만들어버리면 도장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요. 라위를 만들자니 보석 건틀렛이 있습니다. 코그모가 제일 조합이긴 한데 코그모가 잘 나오지 않았고요. 자, 일단 초가스 2성을 붙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피가 별로 없죠? 기필코 내 걸 되찾아주마. 와, 진짜 안 나온다. 자, 초가스 2성 드디어 나왔죠? 자, 돌연변이를 지금 5개까지 넣고 싶지만 자리가 없고요. 자, 일단 우르곳은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사이온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사이온은 반드시 써야 된다. 그냥 보석 건틀렛 주고 BF 들고 와서 인피의 보석 건틀렛 만든다. 자, 그리고 곡궁이랑 뒤집기를 보시면 도전자죠. 스웨인 3이라를 썼을 때 도전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소개해드렸던 돌연변이 공세자 제국댁, 그거 한번 갈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피에 비해서 초가스가 너무 안 나온 편이기 때문에 7레벨에 올인 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8레벨을 가서
카사딘이랑 스웨인을 교체한다. 그리고 8레벨 때 타미라가 들어가면 제국 돌연변이 덱이 완성이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체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이템을 주진 않을게요. 5 돌연변이를 쓰고 싶긴 하지만 카사딘이랑 코그모가 들어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 조합으로 그냥 그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이제 더 맞으면 위험하죠. 조금 어렵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잘 나온 편도 절대 아니고요. 오! 사이언 BF? 자, 이러면 사이언한테 딜러를 쓰는 거 완벽하게 결정이 났고요. 자, 이러면 인피의 보석 건틀렛 사이언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8레벨 찍은 다음에 3이란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초가스 잡고요. 자,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초가스 삼성이다. 지금 이제 말자랑 이런 것들은 아이템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3이라 나왔죠? 자, 지금 초가스 나왔는데 이거는 말자를 팔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인피 보석 건틀렛 그냥 주고요. 지금 도전자를 줄까 말까 약간 고민이 되는데 자, 어차피 여긴 이겼죠? 자, 초가스 스택 진짜 잘 쌓입니다. 이렇게 아이템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는 초가스가 절대 안 죽어요. 나중에 초가스 잡으려면은 뒷라인을 한 번에 다 잡은 다음에 박마저를 다 깎아버리고 거학까지 있어야 잡습니다. 자, 이건 봉쇄자 무조건 먹는 게 좋겠죠? 그렇게 좋은 카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온 2성 붙었고요. 아니, 도전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달려가면서 공격 속도가 증가를 한다. 그냥 주겠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인피의 보석 건틀렛이기 때문에 사이온의 평타 딜도 나쁘지 않게 쓸 것 같습니다. 자, 조합은 이렇게 들어가면 깔끔하죠? 자, 이렇게 8레벨 때 돌연변이 제국덱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배치를 신경 써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왼쪽에 많은지 오른쪽에 많은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은 왼쪽에 많기 때문에 사이언이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뭐 굳이 상관없어 보이긴 하네요. 어차피 달려가서 쓰니까. 자, 이제부터는 3이라랑 말자 2성을 찍는다. 근데 뭐 별로 중요한 유닛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초가스 사이언은 붙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 9레벨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피관리가 안 돼서 9레벨은 포기를 해야 되고요. 자, 이럴 때는 초가스 삼성작과 사이언 삼성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구인수 줄만한 유닛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3이라보다는 말자한테 들어가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이 3이라는 완전히 생 AD템이 들어가야 좋고요. 차라리 공속 빨리 증가시켜서 말자 스킬을 빨리빨리 쓰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사이언 잡아주고요. 자, 지금은 조합이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카이사 2성이 나오면은 말자를 빼고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도전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깔끔하게 도전자까지 들어가죠? 그렇게 구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틀은 이거지만 조합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말자가 삼성이 아니라면 카이사 2성이 훨씬 낫다. 뭐 럭스, 우르곳, 진 이렇게 다 삼성을 노리고 있는데 다 삼성이 나왔을 때 가장 강한 게 사이온입니다. 같이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견제할 필요도 없고요. 포가스 죽을랑 말랑 하면서 절대 안 죽죠. 자, 지금 여유가 없는 상태였다면 사이언 삼성을 포기하고 그냥 리로를 더 돌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스쿼드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이언을 팔지 않고 들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시면 타격기가 왼쪽에 있죠? 그럼 배치를 왼쪽으로 옮긴다. 자, 이렇게 놔두면 사이언이 왼쪽으로 파고 들죠? 럭스 아무것도 못하죠? 센데요? 사이언 평타제 센데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가 시너지, 아, 추가 특성, 그 초가스한테는 공격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평타제 세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사이온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 돌연변이를 갖고 온다? 그러니까 9레벨에 갈 거라면 돌연변이를 갖고 오겠지만, 그냥 라바돈 들고 와서 말자한테 주는 게 더 좋아 보이죠? 자, 초가스 한 마리. 자, 말자 2성 붙었고요.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은 붙여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돈을 한 번 더 쓰진 않겠습니다. 모든 게 또렷하게 보이는. 자, 지금 카이사 2성도 보이죠? 자, 원래는 카이사 2성이 나오면은 거의 1등 확정이었는데 자, 그게 이 초가 스택한테는 무의미예요. 자, 지금 5명한테 맞는데도 잘 버티죠? 전부 다 스택입니다, 이거.
자, 어때요? 아니 전부 다 스택입니다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사이온 딜이 지금 AD 쪽이 좀 더 큽니다. 도전자 나쁘지 않네요. 자, 사이온 붙여놓고요. 카이사 만났고요. 여기가 지금은 제일 세야 정상입니다. 포가스 삼성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세야 정상인데 한번 전투를 보겠습니다. 확실히 세긴 세네요. 그래도 지죠? 와, 초가스 이성한테 졌습니다, 지금. 오케이, 나왔고요. 자, 체력 안 보입니다. 자, 지금 체력이 8200이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진이랑 우르봇을 굳이 견제를 안 하겠습니다. 자, 계속 돌려보고요. 문도는 잡아야겠죠? 아직 1성입니다. 자, 조합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케이, 문도 나왔다. 자, 이거 이기면 먹으면 되겠죠? 자, 수호천사는 말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이 오른쪽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사이언을 오른쪽으로 갖고 왔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는 거학이 있기 때문에 원래 좀 위험해야 되는데, 자, 배치 때문에 이겼죠, 이거는? 좋습니다. 공격력이 맞는 것 같죠? 자, 이제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이제 사교계를 쓰고 있는 곳은 왼쪽에 들어갔고요. 자, 우르곳은 지금 양쪽에 나눠놨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넘어오면은, 걸렸죠? 자, 지금 뜨끔하셨을 겁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공템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르곳 이성을 두 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사이언 좋아요. 혼자 우르곳 이성 두 마리를 잡아버린다. 아니 이거 사이언 템이 너무 좋아서 문제다. 차라리 아이템이 안 좋았으면은 초가스가 패배하는 거라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나오네요. 자, 이러면은 끝이 난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전투는 한 번 두 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럭스 만날 차례죠. 무조건 전투가 끝나면 오른쪽으로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1초가 남았을 때 왼쪽으로 착 옮겨야 됩니다. 자, 이것도 심리전입니다. 처음부터 왼쪽에 놔두면은 상대방이 피하겠죠? 자, 사이온 잘 파고들었고요. 어? 근데 한 방에 안 죽네? 자, 강화술사 때문에 한 방에 안 죽은 것 같습니다. 자, 초가스 드디어 나왔다. 볼게요. 자, 절대 안 죽죠? 평타도 셉니다, 심지어. 평타. 와, 씨. 진짜 좋죠. 혼자 5대1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아이템은 뭘 가지고 오는 게 좋을까요? 거의 다 풀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가져올 게 없네요. 자, 이거 그냥 비싼 거 들고 오거나 아니면 사교계? 아, 못 먹었다. 사교계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교계의 위치가 3열에 있었죠? 어차피 도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이온을 3열에 놔뒀으면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르곳을 만날 차례. 카이사도 일단 잡아놓고요. 자, 3코 삼성작은 7레벨 아니면 8레벨 때 하는 겁니다. 배치를 못 봤을 때는 그냥 사이온 위치를 바꿔준다. 자, 초가스는 어차피 탱커니까 앞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좋았습니다. 무한 스택. 질 리가 없죠? 거학이 있어야 될까 말까입니다. 에이, 혼자서 5코 이성, 4코 이성은 다 잡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좀 아이템이 깔끔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문도회진 제작한다. 자, 여기 포기했죠? 럭스 삼성이라도 한번 찍어보겠다. 자, 근데 이거는 럭스 삼성이 나와도 초가스한테 안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자, 아마 나가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좀 허무하게 끝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돌연변이 제국댁을 해봤는데 핵심은 공세자가 있을 때 가는 게 제일 좋다. 자, 딜러를 아이템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보통 사이온, 말자, 카이사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3코 리롤덱이다 보니까 7,8렙 리롤이 가장 좋고요. 이 정도면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